직장 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전혀 없어요. 어? 어? 오. 혹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직장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? 직장인이요? 뭐가 있을까? 좀 깔끔한 느낌? 네이비색 정장. 뭔가 신입이 입을 것 같은 느낌? 처음으로 딱 멀끔하게 입고 등교하는 느낌으로. 사원증? 좀 자부심인 것 같았어요. 좀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. 두발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전 그거 듣고 무슨 학교인가. 두발 규정이 어떻게 있다고 하시나요? 제가 볼 때는 머리가 그냥 짧았는데 더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반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부장님하면 항상 머리가 없으시거나 위로 갈수록 배머리고. 그 뭐 사실 뭐 대머리 차장님도 있을 수 있고 대머리 대리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대머리와 부장님은 되게 참 잘 맞는 단어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저는 모르지만 힐끗힐끗 보면 담배 존인가요? 와르르르 진짜 구름 과자를 막 다 올려 뿜으시더라고요.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어쨌든 휴식 시간이잖아요? 휴식 시간처럼 잘 안 보이긴 해요. 뭐 물론 상쾌하다 이러고 담배 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 좋다 이렇게 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피실 느낌. 그 직급에 대해서 아시나요? 아... 사원. 다음... 뭐지? 다음이 대리인가요? 주임은 아세요? 주임 선생님 아니에요? 사무실 했을 때 딱 보이는 그... 뭐라 하죠? 그 패브릭으로 된 칸막이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정없게 느껴지는 그래도 하나의 팀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칸막이가 없으면은 딴 사람이 체인지님의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. 모니터를. 그렇죠. 그거 괜찮을 것 같으세요? 아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. 전무라고 하세요? 전현무요? 뭔가 사무실 하면 저는 이상하게 조이컵에 든 믹스커피. 상무 하세요 상무? 유상무요?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. 그러니까 잘 굴러가겠죠. 되게 친한 언니가 2호선을 타고 직장을 가거든요. 정장 입고 되게 멋있는 분들이 손 보면 꼭 반지 다 끼고 있다고 아쉽다 뭐 이런 거 가끔 아침에 카톡 오고. 바쁜 직장인 하면은 뭔가 책상 위에 서류가 이따만큼씩 올라와 있고 그냥 자신한테 주어진 일을 딱딱딱딱 하고 끝나면 집에 갈 수 있고 집에 갈 수 없나? 직장인 친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? 아니 내가 말했던데 주임님 있잖아 이거랑 아니가 먼저인데요.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대머리 부장님이 오늘 점심 해야지 이렇게 딱 하면은 뭔가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하고 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결정을 따라야 하는 선택권의 박탈. 와 직장 한 5년 이상 다니신 것 같아요. 드라마에 많이 보이잖아요. 굽신굽신 되고 똥꼬 빤다 그러죠? 실제로 회사에서 손으로 빌던가요? 무릎 꿇지 않나요?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엔 그냥 피곤하대요. 그냥 피곤하대요. 그냥 피곤하대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공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갈증 때문에 야간 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게 엄청 신선한 충격이었죠. 그 인내와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